안녕하세요, 송양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커버 메이크업, 바로 얼마 전 아이유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메이크업을 따라해봤어요. 물론 바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 재미로 가볍게 따라해봐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고씽! 아이유의 뽀얗디뽀얀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먼저 톤업 크림으로 얼굴을 밝혀주고 시작할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즙 토너 크림은 수분과 톤업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흡수가 좀 느려서 오래 두들겨줘야 자연스러운 톤업이 되더라고요.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선크림. 저는 요즘 선쿠션에 빠져서 이걸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있는데 바르기 간편하고 끈적이지 않고 또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는 볼 부분은 두세 번 덧발라주는데 뭉치지 않더라고요. 아이유의 넓은 이마를 표현하기 위해 하이라이터로 잔머리 부분을 밝혀 이마가 탁 트여 보이게끔 연출해줄게요. 그 다음 볼 앞쪽과 코 밑, 턱, 코끝부터 코등까지 발라준 다음 스펀지로 두들겨 정리해줍니다. 하이라이터 펜은 펄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밝히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폭풍 질문이 쏟아졌던 로레알 파리 트루 매치 파운데이션. 이거 제가 광주 여행 갔을 때도 가져갔는데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촉촉한 게 아주 좋았어요. 컬러도 제 피부톤과 잘 맞게 출시돼서 올 여름 파데는 아마 이걸로 쭉 가지 않을까 싶네요.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주는데 이때 미간 부분을 좀 넓게 발라 아이유씨의 순해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줄게요. 다 바른 다음엔 스펀지로 톡톡 두들겨 정돈해줍니다. 피부가 아주 매끈 보송해 보이죠? 붉은기가 돌지 않아 자연스러운 쉐딩이 연출되는 다이어트 쿠키로 먼저 헤어라인과 광대를 정리해줄게요. 아이유씨는 얼굴이 정말 갸름하기 때문에 쉐딩을 아주 공들여 해줬는데 그래도 아이유씨 얼굴을 따라하기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광대와 사각턱을 정리하여 얼굴의 면적을 줄여줄게요. 브라운빛의 아이브로우 펜슬로 아이유씨의 얇고 긴 일자 눈썹을 연출해줄게요. 눈 앞머리 바로 윗부분부터 일자선을 그려 끝까지 연결시켜주고 그 선에 맞는 눈썹만 빈 곳을 채워 얇게 표현해줍니다. 다 그린 다음엔 브러쉬로 블렌딩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해줄게요. 이전에 사용한 쉐딩 중 왼쪽 밝은 브라운을 브러쉬에 묻혀 콧대 쉐딩을 해줄게요. 이때 미간 쪽은 건드리지 마시고 눈썹에서 바로 그냥 딱 콧대로 떨어지도록 연출해줘야 순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중간 부분은 약간 얄쌍하게 보이도록 브로우로 찍은 다음 블렌딩 해줄게요. 펄 입자가 작은 오로라 하이라이터로 미간과 콧등, 이마를 터치해 얼굴 중앙이 더 화사해 보이도록 연출해줄게요. 그 다음 쉐딩을 작고 긴 브러쉬에 묻혀 인중이 좀 더 또렷하게 들어가 보이게끔 해줍니다.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브라운빛이 도는 매트 아이 틴트를 손등에 던 다음 손끝에 묻혀 눈 전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줄게요. 이 제품은 바르는 즉시 착 밀착돼서 크리즈 현상이 없어 좋더라고요. 와인빛이 도는 섀도우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음영을 더해줍니다. 아이유씨의 동글동글한 눈매를 표현하기 위해 살색 펜슬 라이너로 언더 끝부터 중앙까지 발라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블랙 젤 아이라이너를 브러쉬에 묻혀 눈 앞머리 점막부터 채운 다음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이 동그래 보이게끔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그 안을 채워줄게요. 그 다음 리퀴드 라이너로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과 눈꼬리를 정리해준 다음 눈 앞머리 라인을 좀 더 길게 그려 눈 길이가 더 길어 보이게끔 연출해줍니다. 언더 앞부분은 이전에 사용한 라이너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만 살살 음영을 주고 뒷부분은 살색 라이너 밑으로 아주 얇은 선을 그려 올라간 눈매를 교정해줄게요. 골드펄이 매력적인 브라운 섀도우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 라이너 그림 밑에 발라주고 앞부분도 터치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줄게요.
좀 더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선 위에 발라 언더 뒷부분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링블링한 애교살을 위해 스파클링 라이너로 언더 앞부터 중앙까지 발라줄게요. 아리따움 아이돌 라인 블랙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아주 가볍게 빗어줄게요. 이때 언더는 끝부분만 발라 뒷부분이 더 길어 보이게 연출해주었어요. 톡톡 튀는 코랄 오렌지 블러셔를 통통한 브러쉬에 묻혀 블러셔를 해줄게요. 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터치하고 볼 앞보다는 광대 쪽으로 발라 자연스럽게 스펀지로 두들겨줍니다. 이전에 바르고 실패했던 입생로랑 립스틱을 안녕하고 오늘은 마몽드 립 틴트를 사용해 주었어요. 먼저 손등에 던 다음 손가락으로 톡톡 터치해 입술 전체를 자연스럽게 물들여주고 브러쉬를 이용해 언더는 꽉 채워서 윗입술은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해 주었어요. 이때 밑에 입술은 아이유씨처럼 약간 네모난 모양이 되게끔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 아이유씨의 매력 포인트, 볼 점을 콕 찍어준 다음 원래 있던 점은 컨실러로 톡톡 가려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 가볍게 유분기를 쏙 잡아주는 마몽드 코튼베일 파우더를 큰 브러쉬에 묻혀 얼굴 전체에 가볍게 두들겨주면 메이크업 끝! 아, 정말 커버 메이크업은 너무나도 어렵네요. 그래도 중간중간 요청해주신 커버 메이크업 하나씩 연습해보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요청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